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는데요. 이제 그만큼 또 감독님께서 이제 리딩도 정말 10번 이상을 할 정도로 항상 이제 찾아주셔서 같이 분석도 하고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또 연기도 이제 디렉팅을 받았어요. 그랬더니 또 확실히 제가 지금 신하경 역할에 몰입할 수 있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금 더 조금은 부담을 살짝 덜고 캐릭터에 집중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저희 레인보우 멤버 중에 고나은 양이 제가 하기 전에 악역을 먼저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뭐 연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소리 지르다가 힘들면 링겔을 한 대 맞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악역을 하다 보면 뭐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데 그럴 때 돼지고기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뭐 연기보다는 뭐 이렇게 그냥 수다를 떨었다는 네 그런 응원을 해줬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잘 들었습니다.